안녕하세요. 인니산 인니츄입니다. 어제 또 열일 하고 후라바야에서 발리로 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1년째 운영하고 있는 빌라입니다. 어제 친구가 신혼여행으로 발리를 와가지고 술을 많이 먹고 지금 해장 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이거 하나 운영하고 있어서 발리 오면은 그것도 잘 때가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일단 해장 수영 좀 더 하고 해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날씨 좋다. 안녕. 할로 부. 집 앞에 있는 세탁소인데 맨날 이 아이기랑 같이 있습니다. 사투아리야? 하루 가냐 나이? 큰아빠. 라스냐 나이 유가 리마두아. 리마두아? 오케이. 보라빠 킬로? 유아킬로 루비. 유아킬로 루비? 오케이. 배속사에 바이얼이야? 오케이. 예, 땡큐. 안녕. 키로에 2만 루피야? 한 1,700원? 이게 하루 만에 되는 게 이렇고 3일 만에 되는 거는 또 굉장히 쌉니다. 발리 세탁 맡길 때는 그냥 이런 느낌이다. 근데 저 아줌마가 100원도 안 깎아줘. 저렇게 독한 아줌마 처음 봤어요. 저 아줌마 수억 볼 거야 내가 보기에 분명히. 지금 발리 날씨는 아주 나이스하고 원래 사실 우기가 와야 되는데 우기가 안 오고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그래도 뭐 그냥 반팔 입고 이렇게 다닌다 생각하면은 나쁘지도 않습니다. 아 여기가 꽃다라는 지역인데 그냥 차가 맨날 이렇게 막혀요. 맨날.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게 정답이다. 이니츄이는 오토바이를 빌려놨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오토바이 타면은 이렇게 인도로도 한 번씩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옛날처럼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오지게 막힌다. 일본 아재가 하는 곳인데 지금 몇 시야? 1시? 지금 1시 정도 됐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맛집은 달라. 여기가 또 맛도 있는데 가격이 뭐 나쁘지 않아요. 뭐 발리 가격 생각하면 뭐 나쁠 수도 있는데 자카르타나 아니면 발리 에어컨 달리고 문짝이 있는데 생각하면 나름 괜찮다. 요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78,800루피야.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맛집이다. 사실 이거 알려준 사람이 여기 영상 찍지 말라고 했는데 찍어버렸네. 말 안 듣는 건 하여튼 알아줘야 돼. 한식 맛있는데 한국 사람 수두룩하거든요. 일식 맛있는데는 일본 사람이 수두룩한 게 거기가 맛집인 거야. 그럼 해장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 아 어제 먹은 술이 다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본토에 있으면은 돼지고기 육수가 잘 없어요. 여기는 발리니까 거의 돼지고기다. 내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라면이 비싼 관계로 술을 안 먹는 걸로. 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바람 잘 날이 없네. 바람 잘 날이 없어. 여기가 8번 방 에이스 방 제가 아는 형님한테 해주고 있는 곳입니다. 이거는 제가 거래하는 곳에서 받아서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니초이는 이런 거를 갖다가 한국에 판다. 자 문제가 없던 날이 없어. 여러분들 발리는 놀러 오는 곳이지 뭐 하러 오는 곳이 아니다. 뭐 오래되고 낡고 해가지고 뭐 이해는 한다지만 이게 고장나는 겁니다. 이게 요게 낡아서 여기서 물이 새는 것 같아요 이런 데서. 근데 이런 짜잘짜잘한 거는 진짜 한 달에도 몇 건씩 생겨. 그래서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아 요 밑에까지 다 뜯어야 돼? 그건 아니겠지? 요거 아마 교체, 요거 교체는 한 한국 돈으로 5만원 정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니초의 경험상 요건 5만원이면 교체한다. 이해 안 와? 나 뭐 정도 말도 가야 한국 뭐 안 먹을 수도 있네요. 이어서 그냥 한국 돈 벌려 벌린 걸로 그냥 여기 밑벌린 그냥 좀 먹을 수 있네요. 저녁 하루 돌리 양반자얘 없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여기 누가 얘 스카우트 해가려고 돈을 더 얹어준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그거에 맞게 또 얹어줘가지고 계속 있습니다. 근데 벌써 얘랑 같이 일한 지도 1년 다 돼갑니다. 이 친구가 없으면은 사람을 불러야 돼요. 근데 사람을 부르면 그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도 비싸게 가져가려고 해가지고 이런 거 하나 고장나면은 그냥 10만원 돈 나갑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거 갈고 저 5만원에 사면은 5만원이 세이브 되지 않습니까? 이 친구 없으면 그냥 이게 돌아가질 않는다. 우리 에코. 가야 나를 저를 때리는 있어? 어? 아, 뭐, 몇 살이, 뭐, 그냥, 그렇게 김치장이면 죽거든.
아, 큰일 났네. 사람 불러야 된다네. 뭐 저러지? 보조해야 디신이야. 예, 디신이. 디신이? 예. 어, 물 새는 거 봐. 아, 어지럽네 진짜. 이것만 보면 되게 행복해. 내 아내를 파고 들어가면은 어지럽다. 에코. 양끄마린 봄바 이또 골람 오케이. 리셋이야. 야, 이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애물단지입니다, 애물단지. 이거 펌프가 고장나서 무려 70만원 주고 교체를 했어요. 70만원 주고. 어이구나. 바구스. 봄바야 남아. 그래, 이게 다 이렇게 썩어서 제 기능을 못 하더라고. 이럴 수만 하지. 이거 봐봐. 썩은 거 봐봐요. 이거가 70만원. 아다 마살라라기? 와이파이 잡히 마시 비싸요. 와이파이 잡히 마린 카라 리멧 저마다 뭐냐 검색하고. 그럼 우다깐? 사랑합니다. 디치니깐 북한 빙땅 리마 호텔 빙땅 사뚜. 아, 아빠. 공킨 불란 인생 시켜오니까 이진. 이진 아빠. 뭐 이거 인터뷰. 인터뷰? 예. 인터뷰 많아. 어, 브랑칸. 그만아. 크로아시아. 어? 크로아시아. 크로아시아? 예. 까빤. 공킨 디 불란 마르. 우다 자디? 우다. 자디 끌 자디 사나? 예. 브라파타운. 쯤마 8 불란. Balik lagi terus repeat ke sana lagi. Oh, gajinya besar? 750 US? Ya, euro. Oh, euro. Jadi 10 jutaan. Kira-kira segitu sebulan. Kecil lah nih. Ay, 어지럽네. 뭐 크로아티아? 뭐 거기 일한다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봐야 되는데 12일? 내일인데 12일이면 또 인터뷰를 보고 4월에 뭐 떠난다고 하네. 얘 없으면 여기 안 돌아가는데. 난티? 야, 난티라. 다운드 빨라 기타 디스커시 오케이. 인터뷰 오케이. 하루 습관 인터뷰. 오케이. 아, 이걸 왜 지금 알려주는 거야? 아, 도착한 날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저 친구가 없으면 여기가 돌아가지 않거든요. 저 친구가 여기를 다 관리하고 저 친구만 여기 있기 때문에 사실 저 친구가 여기를 운영한다고 봐도 무방한데 저 친구가 내년 4월에 떠난다 그러네. 인터뷰에서 절어서 오케이가 안 됐으면 좋겠네. 인터뷰 때 확 절어라 그냥. 친구 도와줘서 운영한 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들 1년 정도 됐고 제가 작년 11월부터 했으니까 지금이 11월이거든요 그래서 딱 1년 됐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하지 마라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을 보면 한 번씩 이거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 운영하는 빌라 요즘 어떻게 됐어요? 좀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해서 오늘 그거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방이 8개입니다. 방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요렇게 해서 8개가 있는데 여기는 인도네시아 사람이 자기 집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신발 봐봐. 신발 이게 호텔이냐고. 이게 집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거의 3년째 살고 있어요. 여기 3년째. 요건 돌아왔다 나갔다 해가지고 잠시 남아서 제가 이거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호주 형님 8개월 된 것 같아요. 이 형님도. 그리고 여기 아제르바이잔인가 크로아티아인가 하여튼 그 누님들 2명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 요분들도 한 5, 6개월 살고 있고 러시아 누나. 러시아 누나 되게 센 누나 있어요. 막. 이 누나도 거의 1년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호주 형님 좀 불평불만 많은 호주 형님 요 형님도 여기 1층 형님하고 친구인가 봐. 그래서 여기도 한 7개월? 그 정도 됐고 여기 한국분이 살아요. 여기 한국 그 서핑하는 분 요분도 한 3개월째? 지금 4개월째인가? 계시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형님 통째로 빌리고 있는 우리 형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방 8개가 지금 요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사실 방은 대부분은 꽉 채워 있어요. 대부분은 꽉 채워져 있는데 근데 이게 이익이 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걸 1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발리에서 경쟁력을 갖고 숙박업을 하려면은 굉장히 어렵다.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진짜로 올인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잘하는 거지 저처럼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일단 저희가 이 달방으로 해요. 달방 달방으로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일방 받으면은 힘드니까 관리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스태프도 제 한 명이고 이 동네에 싸고 좋은 게 너무 많아. 발리는 싸고 좋은 호텔이 너무 많아요. 이 근처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싸. 다 30만 루피아 40만 루피아 이래. 여기 제가 한 50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한국 돈으로. 그렇게 하면 방이 8개니까 400 아닙니까. 근데 숨만 쉬어도 가만히 있어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150은 돼요 여기가. 그럼 봐봐 이제 250 남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지금 저거 고장났죠. 저번 달에 저 뭐야 수영장 펌프 고장났죠. 우리 6번 호주 형님입니다. 내가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 걸어요. 저 아저씨는 저 아저씨 되게 쎄. 아, 여튼 이 뭐 에어컨도 저기 또 6번 방 에어컨 고쳐라 고쳐라 에어컨을 두 번 고쳤어요. 고쳤는데 안 돼 안 돼 또 고장나.
또 바꿔야 돼. 그러면 또 그거 한번 고장이면은 그냥 이익이 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게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숙박업은 진짜 쉽지 않다. 그런데 또 잘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싸게 잘해서 1박을 주면 돼. 1박 내가 그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여기서 관리팀까지 딱 만들어놓고 방 10개 정도 딱 제대로 된 방 딱 해서 1박씩 주면은 돈이 돼. 여기도 1박에 예를 들어서 2만원씩 줘요.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안 돼 안 되는 거였어. 요 왜냐면 요 옆에 3만원짜리들이 득실득실한데 방 컨디션 알잖아요. 이거 3만원 받으려면 걔네보다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좋아. 그래서 또 그들을 잡아오려면 또 그런 경쟁력을 또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큰 돈이 들어가고 반복되는 늪이라고 봐야죠. 늪 그렇게 만들려면 저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 큰 욕심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이제 꾸려나가고 있는데 제대로 하면은 돈이 되지만 저처럼 애매하게 하면은 그냥 애매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발리 숙박업의 결론입니다. 1년을 해본 결과 쉽지 않다, 하지 마라, 어지럽다, 뭐 요 세 개로 딱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방이 남았을 때 내가 와서 잘 수 있어. 요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처음에 맡아서 한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막 스피커도 달고 이것도 뭐 교체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막 정리하고 뭐 그러려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계획이었다. 기타가 우다스다운 노벤버 물라이 사야 스카랑간 노벤버 기마나 그자 등한 사마 사야. 그러 secara personal sih nyaman tapi cuma sayangnya jauh aja tempat saya kerja sama tempat tinggalnya. Ya oke, Eko. Terima kasih banyak. Terima kasih. Oke. Terima kasih, Pak. Semangat. Terima kasih banyaknya.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여기가 방 8개고 숨만 쉬어도 150이 나가는데 그럼 이제 250 남잖아요. 50만원씩 준다 그랬으니까 거기다가 이 집주인도 평소 가져가는 거는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략 100만원이 남아요. 100만원이 남은 게 아니지. 왜냐면은 에어컨 고장나면 고쳐, 뭐 문제 있으면 고쳐, 뭐해 안 남아. 아 남는 게 있네. 스트레스가 남는다. 그래서 1일방을 주지 않으면은 남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야 돈을 올리면 되지 않냐, 50만원 받던 걸 55만원으로 올려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알아요. 이들이 여기 자는 이유, 만약에 여기서 5만원 10만원 올린다 딴 데로 다들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동네에 또 경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의 가격을 받으니까 이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위치도 좋고 수영장도 있고 방도 넓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얽히고 설켜 있다. 인도네시아 분 있잖아요, 저기 일본 방 자기 집처럼 사용하는 사람. 저 사람은 3년째 있는데 원래 40만원 받다가 5만원 올렸어요. 왜냐면 저 사람은 코로나 때도 있어줘가지고 안 올리려고 하다가 너무 뭘 많이 해달라는 거야. 짜증나서 나도 올려버렸지. 나갈 거면 나가라. 근데 그때 진짜 엄청난 막 파장이 일었어요. 저 사람이 또 손님도 많이 물고 오거든요. 그래서 5만원 올리고 이제 그때부터 안 올리고 있긴 한데 하여튼 저 사람한테 또 5만원을 내가 올린다? 그러면 저 사람 바로 나갈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이게 다 꽉 찼을 때 또 얘기잖아요. 지금처럼 저 2번 방처럼 저렇게 비어 있으면 또 50만원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이익이라는 게 없을 뿐더러 50만원까지 비어버리니까 아 이것도 어지럽죠. 이니초이의 숙박업 근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발리는 놀러 오는 곳이지 뭐 하러 오는 곳 아니다.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뭐 할 거면은 제대로 하면은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면은 그냥 놀러 와서 즐기다가 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리에 있는 이니초이였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